오늘은 이 나무 이제 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벌.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으로 치면 뭐 혹덩어리, 이제 암덩어리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취약해서 이렇게 뭉쳐진데 혹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참나무입니다. 그 소나무에도 있고요. 벚나무 뭐다 웬만한 나무들은 이렇게 벌,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 어떤 이유로 해서 병이 생기면 이렇게 볼록하게 혹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흙이 묻어서 그런데 이런 이제 벌 같은 경우 이제 깎아 놓으면 이제 나무마다 그 일반 나무 잘라서 제재하는 거랑 이벌 부분을 잘라서 제재하는 거는 이제 안에 결이 틀립니다. 그 무늬결하고 오묘하게 여러 가지 나무마다 상당히 멋있는 모양도 있고요. 이 참나무도 이제 보면 그렇게 이제 일반 나이테처럼이 생긴 게 아니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안에 이렇게 재단을 해보면 그 참나무 혹들은 이런 벌들은 상당히 큰게 있어요. 소나무는 조그맣고요. 벚나무도 상당히 멋있고 뭐 티크라든지 외국의 나무 종류로 보면 이런 벌 종류로 해서 그릇을 깎아 놓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그릇들이 이쁘고 멋있어요. 이게 좀 구하기도 힘들고요. 예, 이런 벌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크게 혹덩어리가 지금 이거 자체만 해도 뭐 40전, 지름 40전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요걸 해서 한번 그릇을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릇을 한번 깎아 보고요. 지금 이건 방치해 놨기 때문에 좀 상당히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엔진톱으로 좀 뭐 이렇게 날리고 쓸만한 부분만 저기 해서 엔진톱으로 필요없는 부분은 제거를 해버리고 그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엔진톱으로 필요한 부분만 좀 한번 보고요. 제재를 해서 한번 그릇을 접시를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벚나무도 있는데 벚나무는 나중에. 예. 벚나무도 상당히 이뻐요. 예. 엔진톱을 지금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게 나무가 지름이 40이 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하두도 그라 보니까 이게 단단한 나무라 엔진톱 한번 썰기도 힘드네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곰사 걷다고 오래 이렇게 방치를 하면 곰사 걷다고 하죠. 이렇게 균사가 퍼집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건조는 그늘에서 서늘하게 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외에다가 건조를 해서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스펄피드라고 합니다. 스펄피드. 이제 이렇게 키면 스펄피드에 보면 수묵한 그 이렇게 뭐 수채화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키면 그것도 멋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군사가 해서 이제 이런 균사의 검은 무늬들이 상당히 이쁘게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스펄피드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접시를 깎으시는 분도 있고요. 예. 이쪽 반대쪽도 자르고요. 필요한 부분은 여기 가운데 혹이 많이 있는 부분, 여기니까
원래 이렇게 썰이는 톱날은, 엔진 톱날은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톱날이 전용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톱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비가 안돼 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톱날, 이렇게 제재 톱날은 따로 있어요. 네, 삐딱해서 많이 곰삭았는데. 이게 좀 작긴 한데, 아까 그 나무보다는 이렇게 헷면은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해서 접시, 그,는 좀 작아지겠죠. 내추럴로 하기는 그렇고 껍질이 없어서. 신경을 안 썼더니 좋은 나무, 구하기도 힘든 나무고,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갖고 내려오기도 힘든 나무입니다. 이벌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있는 나무에 잘 없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거를 잘라서 싣고 들고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요두 동가리를 갖고 와서 한번 다듬어서 이제 그 접시를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콤파스 갈라진 안 좋은 부분을 제하고 원을 해서 이렇게 뿌릴 겁니다.